벌레잡이 꽂이가 정말 쉬워요. 그런데 자, 어떻게 하느냐? 이렇게 들셔보세요. 어차피 잎들이 이렇게 태화가 돼요. 태화된 거 보이죠? 그러면 이렇게 잡고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싹 눌러요. 뿌리를 누르면 쉽게 이렇게 실뿌리까지 같이 떨어져요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렇게. 이해됐죠? 심을 때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. 그러면 뿌리를 밑으로 집어넣으세요. 뿌리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놓고 이렇게 얹어놓으면 돼요. 진짜 쉬워요. 그냥 올려놓고 물, 수태가 마르는 거 봐서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번 주면 되고요. 얘는 그냥 이렇게 뿌리 이렇게 안으로 밀어놓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끝이에요. 쉽죠? 너무 쉽죠? 보여드릴게요. 다시 이렇게 제끼세요. 이렇게 제끼고 이게 잎이 나오잖아요. 이렇게 밑으로 싹 눌러주세요. 어때요? 딱 누르니까 탁 떨어지죠? 너무 쉽죠? 또 뿌리도 하나 딸려 나오고 그러면 잎꽂이 할때 어떻게 돼요? 뿌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오겠죠? 네, 요렇게 해서 네, 또 심는 것도 여기 이렇게 뿌리를 잡고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.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얹어 놓으세요. 네, 끝입니다. 이게 보시면 잎꽂이 안 돼서 이렇게 이만큼 컸죠? 여기도 보시면 잎꽂이 했는데 이만큼 코 올렸어요. 이쁘죠? 진짜 진짜 잘 자라요. 이왕이면 이게 여기다가 모체가 있는 데다가 네 심어 보세요. 그러면 훨씬 더 잎꽂이를 하면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. 엄마가 있어서 그런가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꽃이 올라오잖아요. 근데 꽃대에도 얘들이 붙어요. 벌레들이, 뿌파들이, 뿌리파리들이. 그러면 여기 저는 이제 꽃 이렇게 요 위에 요 폈는 요 부분만 딱 띄가 버리거든요. 그랬더니 보세요. 여기에도 예, 붙어요. 그래서 뛸때 꽃만 딸랑 띄고 요 대도 놔주세요. 요 대에도 뿌리파리들이 붙은 증거가 보이죠? 여기도 지금 붙고 있고요. 붙었죠? 보이죠? 붙었는 거? 네. 진짜 많이 붙어요. 계속 제가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번물 주는데도 이렇게 계속 붙어 나와요.